포시 사고기법은 텍스트의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는 데 적합한 사고기법입니다. 포시 사고 전략은 텍스트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이제 사고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떠한 신문 기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동화라든지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바로 수업에 도입하게 되면 좀 생각이 막히거나 사고가 좀 단일화되는 면이 있는데 이 사고 기법을 이용하면 다양한 관점들이나 다양한 그런 사고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어서 토론을 하기 전에 전 단계의 활동으로 활용하기 좋은 사고 기법입니다. 이 사고 기법의 목적은 텍스트를 학생들의 삶과 학습으로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포시 기법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기존 생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텍스트에 있는 개념을 확인하며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포시 사고 기법은 토론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포시 사고 기법의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학습의 다양한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를 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포시 사고 기법은 텍스트를 여러 관점으로 파악하거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때문에 토론을 위한 사전 활동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그 근거들을 알아보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시 사고 기법의 단계는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어보는 연관성 찾기 단계, 새로운 관점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도전하기 단계, 텍스트에 있는 개념을 찾아보는 개념 기록하기 단계, 그리고 활동을 통해 변화된 생각이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변화 식별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연관성 찾기 단계는 주제나 텍스트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를 감상한 후 저는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태권도 시합을 준비했습니다와 같이 학생의 삶에서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합니다. 도전하기 단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관점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익숙한 사실이나 생각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배짱이는 게으르기만 한 걸까? 배짱이의 행동에서 좋은 점이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념 기록하기 단계는 앞에 단계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텍스트에 있는 보다 상위의 개념을 찾음으로써 분석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미는 성실, 노력 등과 같은 태도의 개념을, 배짱이는 예술, 여유와 같은 문화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변화식별하기 단계는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학생들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전에는 배짱이가 게으르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배짱이의 삶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관성 찾기 단계에서는 텍스트에서 자신의 경험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도전하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자신의 관점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개념 기록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상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변화식별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변화된 생각과 행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 사고 기법을 활용할 때는
주로 이제 고학년 중심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관점 자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은 텍스트여서 그런 관점들은 오히려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뭐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뭐 인문학적인 문제, 그리고 뭐 신문 기사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고학년에 좀 좋긴 한데 저학년에서도 사용하게 될 때는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고 좀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저학년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저학년을 하게 될 때는 그 전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위해서 좀 깊이 있는 독서가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